to cr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n my thoughts.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촌 씨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입구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드디어 장비들이 틈새 없이 꽉 차 있어요. 꽉. 자, 그러면 우리 신기한 기계들을 구경을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봇팔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요즘 이제 사람 구하기도 솔직히 힘들고 그래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일단 요런 부분 보시고, 얘는 절단기인가 봐요. 또 레이저를 이용한 마킹기인가 본데요. 100% 국내 제작 레이저 마킹기 커팅기 제조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마킹기나 거의 다 중국 장비가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회사 레전스라는 회사에서 100% 제작하는 레이저 장비들입니다. 또 이거는 레이저 금속 레이저 마킹기. 보시는 것 같이 근데 금속이지만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명판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마킹기로 새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크릴, MDF, 비금속은 비금속 소재를 이렇게 보시면 풍차 같은 것도 그렇고 이거를 자르거나 새길 때 쓰는 게 비금속 레이저 커팅기예요. 저렇게 모델하우스라든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저게 다 비금속 레이저로 자르고 새긴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이 전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링화 되는 이제 조감도를 만들 때 막 2-3일씩 날색이하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용접 절단 기술관인가 봐. 차갑게 차차차차 때려서 차가 하는 거 그런 거 같아요.
여기는 절곡기.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직접 여기에서 조작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은 전시장을 봐도 그냥 기계만 보여준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대단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고맙습니다. 이걸 여기다 꽂을까? 왜? 지금 같이 들고 다니니까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공작기계 전시관에 들어섰습니다. 약 8만 제곱미터 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전에는 제2 전시장에서 용접기, 절단기, 레이저 이제 이런 장비들을 이제 참관을 했었고요. 지금 온 곳은 제1 전시장입니다. 저기 입구가 보이는데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공작기계 전시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3170K, SNG.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발품 한번 팔아보도록 할게요.